3.1운동 100주년 그 역사 속으로 오늘은 화성시 기독교총연합회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을 중심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화성시 기독교총연합회 3.1운동 기념사업단 사무국장 박종석 목사님, 상임이사로 섬기시는 김두주 목사님 두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3.1운동 하면은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지역 중에 지역이 이제 화성시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네, 그렇죠. 어떻습니까, 예. 목사님? 예. 예, 저희 100주년을 맞이해서 전국에서 많은 순국 소년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 일본 강점기 때에 무장한 군인들과 맞서서 이렇게 격렬하게 싸운 것은 우리 3.1운동, 화성시. 화성시입니다. 예, 예, 예. 그리고, 거기에 수천리 교회와 또 제암리 교회가 그렇죠. 불타고 그것도 예, 예. 모자라서 교인들과 양민들을 안에 넣고 불을 태워서 완전히 소멸시킨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예. 그게 우리 화성시고요. 또한 이 사건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네. 스코필드 선교사님께서 그 기독교의 정신을 가지고 세계에 알려서 3.1운동을 알게 된 그런 곳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굉장히 뜻깊은 화성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박 목사님, 그 네. 제암리교회나 화성시에서 있었던 독립운동 네. 또 만세운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 좀 자세하게 좀 소개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우리 그 화성시 그 3.1운동의 어떤 역사, 어떤 만세 운동은 사실 어떤 곳보다도 더 거세게 저항한 곳이거든요. 네, 예. 얼마나 강렬했냐면 당시에 일본 순사 부장을 거기에서 처단하는 그 일본 경찰을 죽인 사건이 있었어요. 예, 예.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또 계속해서 삼계 지역이라고 우정 장안 지역이 있거든요. 저희 네. 지역에 네. 그쪽 그 간척 사업을 일본이 시작을 했어요. 그때에도 거기 삶의 터전을 잡고 있는 우리 백성들을 몰아내니까 2천 명 정도 당시에 2천 명이면 엄청나거든요. 그렇죠. 전부 거리로 나와서 이 농민들이 뭐 여러 가지 곡괭이도 들고 막 이렇게 예, 예. 격렬하게 시해했어요. 그것 때문에 보복을 당한 곳이에요, 사실은. 아, 그렇군요. 화성시. 그래서 제암리 사건이나 수촌이 가는 곳곳마다 불태우고 이 우리 학살을 했는데 결국은 일본도 이 경찰로 안 되니까 군대를 투입한 거 아니겠어요? 네. 투입하다 보니까 그 아리타 중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또 죽이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런 곳이 사실 3.1운동이 만세운동에 많지 흔하지 않은 곳이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그 보복성으로 제암리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 아주 엄청난 곳인데 이것이 잘 안 알려졌어요. 그렇군요. 이것이 좀 저희들은 기독교 입장에서도 또 알리고 싶고 네, 예.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김 목사님, 그 화성시에서도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해서 많은 행사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어떻습니까? 예, 시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자세히 알지는 못해요. 예, 예. 하지만 저희 기독교 총연합회 3.1운동 사업단이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한 덕분에 우리 화성시에 역사 공원이 생길 것입니다. 아, 제암리교회 중심으로 그렇군요. 생기는데 우리가 참 밑거름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지금 수촌리와 제암리교회가 불탄 날이 4월 15일이에요. 네.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4월 15일마다 추모제를 열리는데 네. 올해도 100주년을 맞이하여서 더 크게 하리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그렇군요.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예, 뭐, 네, 예, 예. 저희들도 참석합니다. 거기에. 그렇군요. 예. 시민들이나 학생들도 예. 이렇게 함께 협력하고 또 백일장도 네. 열고 네, 네, 네. 자원봉사도 하고 네, 네, 네. 뭐 그런 것들을 알고 있는데 네, 네. 박 목사님, 그 3.1운동 100주년을 준비하면서 교회들에서도 많은 준비가 있지 않을까요? 네. 뭐 저희 화성시의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예, 예. 이거를 이제 개교회마다 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그렇겠죠. 주관을 하게 됩니다. 예, 예. 그래서 가장 그동안 했던 것들이 우리가 3.1절을 기점으로 가장 가까운 주일에 올해는 2월 24일이 되겠죠. 매년마다 3.1운동
기념 콘서트라고 해가지고 문화 콘텐츠 네. 또 예전에 우리 3.1운동의 역사에 어떤 체험을 하는 뭐 재현운동 네. 뭐 이런 것들의 기념을 하고 있고요. 예, 예. 또 이제 저희들이 그 하성시는 또 스코필드 선교사님이 그 사실은 그 소아마비시였는데 아, 그 소식을 듣고 이 자전거를 타고 네. 수원역을 통해 가지고 넘어와 가지고 그 비참한 사실을 사진으로 남기고 기록을 네. 남기셔서 예, 예. 세계에 알리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에 대한 어떤 그 저희 그 기독교인으로서 그분의 어떤 업적 그분이 민족대표 34인에 들어가신 분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선교사님이신데 캐나다. 예. 그분이 우리 이 고국에 묻히신 분이에요. 예, 예. 근데 어쨌든 그분의 어떤 업적들 이런 것들도 남기기 위해서 저희가 같이 이번에 이제 뭐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는데 뭐 책을 출간하고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SRT 동탄역에서 전시회를 또 엽니다. 네. 뭐 이렇게 100주년을 기념해서 하는 행동들이 많은데 뭐 또 저희들이 하는 것 중에 청소년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역사 캠프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김 목사님 100주년을 기념하고 준비하면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예, 저희 화성의 3.1운동은 예, 예. 사실은 기독교 정체성이 듬뿍 담겨져 있는 그런 3.1운동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 우리 화성시에는 아시다시피 많이 잘못 편견으로 잘못 알려져 있어서 화성하면은 살인의 추억, 거기 아. 무서워서 어떻게 사냐 네, 이런 예. 말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는 그 살인의 추억을 충의 도시 아. 왜냐하면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항쟁하다가 많은 분들이 순교당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정신을 이어받아서 충의 도시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화성에는 또 효의 도시라고 네.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정조대왕의 아버지 사도세자의 능인 윤건능이 저희 화성에 있습니다. 많은 네. 사람들이 오가고요. 큰 재현 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불교의 디딤돌이 됐기 때문에 저희 기독교는 우리 정체성을 살려서 기념관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우리가 법인을 만들었고 예. 그 준비를 계속해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박 목사님 그 100년 전의 기독교 또 100년 전의 교회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제 생각에는 100년 전에 우리 특히 하성시에 있는 교회 아주 시골교회 아닙니까 사실은 당시에 그렇죠. 예. 아주 초가 지붕을 가지고 있던 교회지만 그 작은 교회가 가지고 있던 정신 네. 사실 그 수천이 교회 그 작은 교회 김교철 전도사님이 시작 만세운동을 조직해가지고 천도교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종교가 하나 돼가지고 똑같이 3.1운동을 열었거든요. 예. 그 작은 어떤 그 교회에 일어난 그 운동, 그 정신이 지금 현재 우리 100년이 지난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보면 투영되는 거죠. 아. 행동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신이 먼저 살아야 되고 행동해야 되는데 그 행동했던 모습으로 그 아픔을 겪으셨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저희가 지금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년 전의 그 모습 그대로 오늘을 한번 살아보자. 그 기독교인들 특히 하성시 기독교 총연합회의 이름으로 모든 교회들 똥똥 묻혀서 이거 정신을 한번 살려보자. 저희는 이제 그런 어떤 정신들을 배워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런 행사가 이제 이례적으로 끝나면 안 될 것이고 예. 앞으로 지속적으로 돼야 될 텐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제 지속돼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정말 좋으신 말씀인데요. 이게 예. 3.1운동의 정신. 근데 그게 사실 저희 아까 우리 3인상이 말씀하셨지만 기독교 정신으로 우리는 하성시에서는 효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충이다. 네. 왜 제암리 3.1운동 그 순국 기념관이라는 곳이 있는데 네. 거기에서 일어난 그 기독교 정신을 우리는 잊지 말고 지속적으로 하자 그래서 법인을 만든 거예요. 기독교 총연합회가 법인인 데가 몇 군데 없거든요. 네. 저희 하성시가 법인을 만들어서 그런 모토로 아. 그 정신으로 지속적인 역할을 하자. 그래서 기념의 뭐 콘서트, 문화 콘텐츠 아니면 문서 작업,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걸 만들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계속 동참해서 예. 앞으로 더 발전시키기를 원하는데요. 그런 모습으로 좀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군요. 예. 김 목사님, 그 올해 100주년을 맞이해서 각처에서 아무래도 기념행사들이 있을 텐데요. 예. 화성시 기독교 총연합회 3.1운동 기념사업단에서 예. 중점적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일들은 무엇인지 또 기도 제목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정말로 중요하지만 네. 좀 함께 참여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예. 2월 24일 날 주일날 2시 30분부터는 100주년 콘서트 기념 행사가 열리고 있고요. 네. 또 그 이튿날 2월 25일에는 동탄 SRT 사청 전시관에서 스코필드 전시회를 하고 있는데요. 예, 예. 그때는 캐나다 대사관도 오시고 예. 예, 저희 기독교 총연합에서 그걸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화성시의 역사공원 안에 스코필드 기념관이 서서 그걸 우리 기독교 총연합회 3.1운동 사업단이 좀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네. 그게 가장 저희 핵심 사업입니다. 그렇군요. 그다음에 저희 기독교 총연합회 산하 교회들이 3.1운동 기념사업과 함께 하나로 뭉쳐서 나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함께하는 그 일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들은 대로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고요. 100년 전의 헌신이 오늘의 우리를 있게 했다라는 그 역사성에 관한 그 한마디가 마음을 울립니다. 오늘 두 분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